안녕하세요. 3.1절 소책자 만들기 시간입니다. 오늘 필요한 자료들은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선생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먼저 글자가 없는 깨끗한 페이지를 펼치십니다. 가로접기로 반을 접어주십니다. 다시 펼치신 다음에 글자가 없는 부분을 세로로 반을 접어주십니다. 이번에는 글자를 보이도록 놓고 반을 대문접기 해줍니다. 글자가 보이도록 다시 펼치신 다음에 반으로 접습니다. 접힌 부분에 반만 가위로 잘라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로 밀어서 책을 만드시면 됩니다. 깨끗하지 않은 부분을 밀어서 반듯하게 책자를 만들어주시면 더 예쁜 책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읽으면서 빈 칸을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3.1절 노래도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든 것은 3.1절 책이었습니다. 잘 활용하세요. 감사합니다.